만 다음에 한일전은 어떻게 될까요? 대답 놓고 말하면 안 돼. 아니 진짜로 아니 형이 개인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솔직히 일본 압승이지. 왜냐면 한국에 만담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같이 해야죠. 아, 안녕하세요. 쿠키 커플의 김경식입니다. 쿠리코입니다. 아니잖아요. 오늘 저희가 이제 또 일본 개그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해요. 시작 전이니까 얘기하는 네네. 건데 일본 개그를 한국인 저한테 왜 물어보는지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왜냐면은 제가 이제 한국에서 조금 극장에서 개그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의 선배예요. 지금 이제 스탠드 코미디를 하고 있고 이제 유튜브도 하고 있고 유튜브 요거 얘기 편집하면 죽여버릴 거예요. 진짜 솔직히 이것 때문에 이거 찍는 거거든요. 닉네임 빈지입니다. 빈지. 제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우리 극장에서도 형이 완전 원탑이었잖아요. 일본 개그 보는 걸 유튜브에 올라온 거 거의 다 봤어요. 유튜브에 올라온 거. 한국에서도 일본 개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죠. 그 카페가 있는데 거기 정혜원입니다. 오. 일본 개그와 한국 개그의 가장 큰 차이점. 일본 개그는 좀 과학적인 게 없지 않아 있지. 과학적인 것.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이런 거. 이런 거야. 잘 들었다. 맛있게 잘 들었다. 맛있게 잘 들었다. 남자가 여자 머리를 때린다든지 예능 프로그램 봐도 막 때리잖아요. 그렇죠. 때린다는 거. 성적인 것도 성적인 그렇고 거, 그쵸. 그런 점에서는 나는 일본께 좀 더 높게 쳐주고 싶어. 감이 틀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감이 틀리다. 일본 개그에서 웃음 포인트가 있어. 한국 사람들이 그거 봤을 때 이해를 못해. 왜냐면 그들의 문화가 틀리니까. 문화는 틀리니까. 방청객들 막 웃고 막 이거 웃음 사운드 들리는 거 보고 아 이게 웃음 포인트구나. 이렇게 이해한 경우도 많거든. 그렇죠. 형이 솔직히 봤을 때 일본 개그에 문제점이 있다고도 생각을 하나요? 내가 한국인이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너무 그 수위가 세다. 근데 오히려 형은 그게 아까 좋다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한국은 아예 안 아예 막아버리니까 반스만 입고 나오더라고. 밑도 다 까고. 어디서 그런 게 나와? 저 좀 알려줘요. 옷 다 벗고 이거 여기만 가리는 거 말이 안 되는 거 이거. 이거는 야동이야 야동. 아 진짜 한국에선 야동이야. 그, 아 심의에 무조건 걸리지 방금 심의에. 진짜로 한국에는 여장 남자 개그맨이 없잖아. 마치코 디럭스 같은 사람들. 아. 게이 개그맨들도 되게 많고. 그런 걸로 캐릭터를 잡아서. 그렇게 자극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개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맞는 것 같아. 한국에서 인기 있는 일본 개그맨들은 누가 있어요? 안자슈. 안자슈는 아니, 워낙 근데 이거는 뭐 만국 공통으로 웃길 수가 있는 거잖아. 심지어 우리는 자막으로 보잖아. 근데도 웃기는 거 아니야. 대단한 거지. 이런 게 있지. 최근에 갑자기 어떤 일본 분께서 유튜브 댓글로 저한테 안자슈의 코지마를 닮았다고. 근데 코지마를 닮았다는 거야 갑자기. 안 돼. 코지마 씨는 아 근데 나는 잘생겼잖아. 아 코지마를 보고 너무 웃긴 거야. 진나이 토모노리. 진나이 토모노리. 진나이 토모노리 씨가 한국에서 했었잖아. 했었어. 근데 좀 아쉽긴 했어 나는. 일본 영상에서는 난데하네 이렇게 딱 축구를 막 세게 막 넣는데 한국에서는 뭐야 이렇게 뭔가 어설프게. 진짜요? 야 진짜? 야 엔드랑 죽으려고 앉아 있는 나무사 아이랑 똑같잖아. 어쨌든 외국인이 그치, 그치. 한국어를 함으로써 그 자연스러움이 좀 안 살아서 아쉽게 하더라고. 블루종치임에도 참 줄럭고 이래가지고 되게 짧은 기간이었잖아요. 반짝 진짜 빡 바이킹. 비 오는 날 편의점이라고. 아... 와 나 그거 너 웃겨 죽는 줄 알았어. 처음으로 본 일본 개그가 임펄스였어요. 임펄스. 임펄스의 치조. 솔직히 아카시아산만은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이제 한국에서 소개될 때 일본의 유재석이다. 카오카오. 당연한 얘기. 아. 당연한 체조. 당연한 체조. 초난강 있잖아. 개그맨인 줄 알았어. 왜냐면 한국에서 데뷔했을 때 이상한 컨셉으로 데뷔했어. 여기 볼터치 하지. 립스틱 발라가지고. 그치. 형이 가장 좋아하는 일본 개그맨이 누구예요? 하마다 마사토시. 가키노시카이라고 있어. 가키노시카이. 웃으면 뭐 안 되는 시리즈가 있어. 아. 매년마다 하는 거 있잖아. 야, 난 그거 볼 때마다 똥구멍이 찢어질 것 같아. 막 웃으면 막 와서 매로 때리고 이거. 오!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일본에서 이제 쿠리쿠랑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참 부러운 거는 TV를 틀면은 정말 많은 채널에 개그맨들이 나와요. 일본에서는 진짜 개인들이 대접을 진짜 많이 받는다는 거 나 들었어.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막 아이돌들이 막 MC를 보고 그쵸, 그쵸, 일본에서는 그쵸. 진짜 딱 개인들이 그쵸. MC를 보고 패널들로 아이돌이 나오잖아. 그치 그치 그치. 한국 개그맨들은 뭐 일본에서 유명하나? 일본 사람 중에는 지현리 많이 알지 않나? 지현리? 지현리? 지현리가 누굽니까? 접니다. 야! 난 일본으로 놀러 가고 싶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개그 얘기만 해야지. 우리가 이제 개그 그런 코너 같은 걸 짤 때 개그 속에서 일본 말이 엄청 많잖아요. 왜 일본 말이 이렇게 많나? 니주. 그러니까. 웃음을 위해 깔아주는 말. 오도시. 오도시. 웃긴 부분이지 한국말로는. 우라카이. 아 우라카이. 모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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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바이. 시바이. 내용? 내용이라 하지. 내용. 니마이. 니마이. 쌈마이. 쌈마이. 일본어 진짜 뭐야? 몰라요. 오카마. 오카마.
하여튼 근데 일본어를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 일단 한국의 만담 스타일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한국은 근데 만담이 없잖아. 만담이 없죠. 한국은 진짜로 대부분 꽁트로 이루어진 개그가 많잖아요. 한국에도 옛날에 있었어. 옛날에 서영준 선생님 이거 박영석, 이윤석의 그게 최근인 것 같아. 왜냐면 이윤석 선배가 내 교수님이 학교 교수님. 근데 본인도 그 얘기 하더라고. 마지막 그런 거였다고. 그게 벌써 근데 90년대잖아. 일본 만담하시는 분들 보면 프라이드가 있더라고. 만담에 대한 프라이드가. 만담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만담 역사도 깊고 일단은. 만담에 한일전은 어떻게 될까요? 대답 녹음할때 하면 안 돼. 아니 진짜로 아니 솔직히 이건 왜냐면 형이 개인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솔직히 일본 솔직히. 압승이지. 왜냐면 한국에 만담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 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다. 아 같이 해 빨리. 우리가 한다. 한다. 왜 갑자기 한일전을 해야 돼? 아니 그냥 엔딩 칠 게 없으니까. 우리가 간다. 간다. 우리가 간다. 아니 그걸 하던 거 같은데. 걸음발을 들으면. 아 근데 이걸 어떻게 지금 짜가지고 이거 어떻게? 아무거나 아무거나. 그러면 우리는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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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미쳐 버리겠다. 한국から 이분 부린이 유마레타 만자이 듀오 김치 코리아. 김치가 아 고맙다. 생일 축하. 고맙다. 고마워. 이렇게 너무 아주 고. 야 너희 집 누가 새 안 좋아한다 할까 봐 다 새야. 참새 앵무새 다 있잖아. 어 그럴 줄 알고 내가 네가 딱 좋아할 만한 거. 집 앞에 큰 박스 보이지? 그게 네 오늘 내 생일 선물이야 인마. 야 고맙다. 그게 뭐야 뭐 냉장고야? 아니지. 뭐야? 타조. 타조? 타조. 아 이게 동물 타조. 타조. 그러니까 지금 네가 말하는 타조가 요런 타조는 아니잖아. 아니지. 아니지? 요 정도일 거야. 맞잖아 인마. 새끼 타조야. 아니 타조를 어디서 샀어? 여기 앞에 세븐일레븐 있잖아. 어. 거기서 원플러스 팔길래. 원플러스로 판다고? 한 마리는 어디 있는데? 쿠리코한테. 쿠리코 국제대표로 내가 이렇게 바로 보러. 우리나라에서는 타조 키우는 게 불법인데 대체 내가 어떻게 키워? 내가 경찰관한테 연락을 해놨어요 이미. 너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이 타조 도대체 어디서 샀습니까? 진짜 타조 어디서 샀어요? 어디서 샀어요? 진짜 답답한 나머지 도모다찌가 선물을 줬다. 줬다. 열받아가지고 헤이저건에 딱 해가지고 나한테 빡 넘어. 요게 이제 생일 폭죽이야. 이게 무슨 폭죽이야? 콩그레츄레이션이야. 타조를 어떻게 키워? 밥은 뭘 먹여야 되네? 내가 쿠리코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머시머시? 어어 아 쿠리코짱 어 다시 버리 아 쿠리코짱 아 타조 아 푸드 푸드 이트 이트 아 소가 아이가토 좀 왔어 어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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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찌개 막 김치찌개 먹을 맛 타조가 알겠어 다 알겠는데 문제가 나 있다 뭔데? 이 영상은 안 될 것 같아 더 이상 찍으면 안 될 것 같아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여기다가 이걸 그거 너무 재밌으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거 한번 맞춰봐야 돼 똑같아요 왜 안 나와요?